안녕하세요. 라이크스윗 망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외국에 가셨을 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네 가지 방법은요. 제가 다 실천했던 것들이고요. 참고로 저는 독일에서 지금 14년째 살고 있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는요, 여러분, 한 1, 2년 동안은 조금 되게 외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혼자서 잘 노는 편이어서 이렇게 친구가 없는 게 그렇게 저한테 큰 타격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친구를 사귀게 되면요, 여러분. 당연히 그 나라의 언어도 좀더잘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문화라든지 그런 거를 좀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뭐그 나라에서 사는 것도 좋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나라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사는 것만큼 재밌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외국에 계신데 친구 사귀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곧 외국에 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를 빨리 사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비디오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 비디오가 좋으셨으면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요. 저한테 그 영상을 계속적으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탄뎀 친구를 찾는 거랍니다. 탄뎀 친구라면요, 그 언어를 교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그 외국 친구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희는 그 외국 친구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든지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탄뎀 파트너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일에 왔을 때제 독일어 실력을 너무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탄뎀 친구를 찾았죠. 그리고 제가 이용했던 웹사이트는요. 탄뎀 파트너, 그다음에 dot organization 그리고 tandem dot net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자세한 주소는 이제 아래 링크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웹사이트를 가시게 되면요, 거기에서 내가 이제 그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언어를 그리고 나의 모국어를 이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항목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 상에서 이제 걸러가지고 어떤 친구들이 남게 되는지 이제 볼수 있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그 실제에서, 그러니까 너무 멀리 살지 않는다면 그 같은 도시 같은 데 사시면요. 만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만나서 언어도 배우고 뭐 같이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그러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탄뎀 친구가 한 두세 명, 아니 한세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탄뎀 친구를 또 사귀면 좋은 이유가 여러분 뭐냐면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되게 오픈마인드고 또 한국 언어도 좋아하지만 뭐 한국 음식, 뭐 한국 문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랑 있으면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 살지만 외국인 친구와 한국에 대해서 얘기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특히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외국에 가셨으면 탄뎀 파트너를 찾으셔가지고 그 친구한테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 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여러분의 취미가 있으시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배우러 가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가랑 그 다음에 춤추는 게제 취미였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등록을 하고 다녔어요. 네, 요가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추는 것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다니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사람과 이렇게 친분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주 열심히 나가신다면요. 네, 가끔 가시면 그
싸우실 수 없어요. 그 친분을. 근데 매주 나가시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친절하게 뭐 웃고 얘기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친분이 쌓이게 돼요. 근데,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건, 그냥 피트니스 센터를 가셨을 때는 친구를 사귀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사람들이 각자 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는 사람을 매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물론 비슷한 시간에 가면 보는 사람을 만나긴 하겠지만, 보통 피트니스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조금 친구를 사귀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뭐 요가라든지 아니면 춤을 추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당장 생각나는 게 없는데 뭐 축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팀제로, 그러니까 팀제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같은 시간대 하고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취미와 이제 더불어서 또 다음에 다른 만남을 이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취미가 있으시면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어딜 가셔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이렇게 조금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답니다. 네, 세 번째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학원 아니면 취미로 배우는 그런 곳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는 조금 뭐 조심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들이대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뭐 약간 친분이 생긴다 말랑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내그 집에 초대를 하는 거죠. 네, 초대를 해서 보통 저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모르는 외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들어봤죠. 왜냐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때문에 얘기는 들어봤는데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 음식은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내가 한국 음식 한번 해볼게.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러잖아요. 그럼 거의 다 와요, 여러분. 네. 정말 내가 한국 음식 해줄게. 와. 이랬을 때안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너무, 그러니까 약 어느 정도의 오픈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다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라의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뭐를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되게들 좋아하고 이렇게 흔쾌히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하거든요. 오겠다고. 네, 그럴 때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보통 좋아하는 음식이 불고기, 잡채, 아니면 만두, 아니면 파전, 아니면 김밥.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음식들 중에 한 두세 가지 하셔가지고 그 친구들도 사귀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맛있는 음식도 전파하시면, 네, 이만큼 좋은 것도 얻겠죠. 그러니까 한번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집으로 초대하세요. 네 번째 방법은요, 카우치서핑입니다. 네, 혹시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사실 이 웹사이트는 그 내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을 때그 나라 사람의 집에 방 하나를 빌려서 이제 자는 거예요, 공짜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재워주고 또 다른 나라에서 가서 자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인데 이 커뮤니티에는요, 약간 여러분들께서 큰 도시에 사시면요, 그 도시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함부르크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검색창에서 함부르크 이렇게 치면은 이제 그 함부르크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이 지금 서치를 하고 있는 이 현재 시간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 지금 어딘데, 어디, 어디에 있고 시간이 있거든. 그래서 만날 사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한 달에 한 번인가 두번 정도 그 카우치 서퍼들이 만나는 그 이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가셔도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근데요, 이 카우치 서핑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독일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지금 현재 독일에는 안 살지만 독일로 여행 온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함부르크에 살고 있지만 외국인 출신도 있고, 아니면은 함부르크에, 정말 함부르크 출신의 카우치 서핑에 워낙 그 멤버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함부르크에 왔을 때 저는 뭐 대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딱히 사람을 만날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우치서핑의 함부르크 그 이벤트에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한 2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국적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영어 아니면 독일어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워낙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 집을 모르는 사람한테 오픈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픈마인드 되어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도 좋은 친구를 몇명 사귀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친구를 사귈 건덕지가 없다, 이러신 분들 있죠. 사귈 장소도 없고,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우치서핑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지역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조금 큰 도시에 사신다면 그 지역 모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꼭 나가서 한번, 네, 다양한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했던 네 가지, 네, 현실적인 외국인 친구 사귀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외국에 나가셨을 때그 처음에 약간, 처음에는 막 재밌다가 이제 슬럼프가 오실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냥 너무 이렇게 집에만 계시고 그냥 우울해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더 나가셔야 돼요. 네, 더 밖으로 나가셔서 사람들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뭐, 재밌는 장소도 가고, 그러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제 방법 몇 가지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외국인 친구 사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